텔코나레프 제약이 오늘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는 장중에 지금 보니까 어떤 합병, 최대 주주가 합병하는 흐름들 때문에 모멘텀을 받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보니까 엠마우스 라이프 사이언스 뭔가요? 엠마우스면은 입인가요? 네. 아니면 쥐인가요? 잘 모르겠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지분, 그러니까 최대 주주면서 텔콘 RF 제약이 한 11%를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회사랑 마인드라고 하는, 마인드가 저희, in my mind 이게 아니죠. MYND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신경정신과, 그래가지고, 불안증을 보이고, 공황장애를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와 관련돼서 어떤 약품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일관적인 어떤 시스템 관련돼서 좀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두 회사가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겠죠. 합병 가치에 따른 기대감으로 한 11%대는 지분에 대한 보유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관점과 함께 텔콘 RF 제약을 바라보는 거는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이 회사가 과거에 전자부품 회사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자회사 중에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비보존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의 성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FDA와 미국 FDA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 나오면은 당연히 FDA가 비마약성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신경정신과 가서 약 치료받으면 일단 먹는 순간 졸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흐물흐물대는 제가 먹어보진 않는데 예, 얘기를 들어서 먹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먹고 온거 아닙니다. 네.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약적인 약간 중독 효과도 같이 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효용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2, 4분기에 임상 3상을 끝낼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성과가 나오게 되면 또 비보존 그리고 이 텔콘 RF 제약의 가치가 또 상당히 올라가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되 또 주가는 그를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좀 정체나 아니면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비보존 관련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가격만 보게 되면은 8,000원대 밑으로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자리 타이밍은 봐서 또 단타를 노릴 수 있는 있을 만한 자리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관심 갖지 마시고요. 우리 한 8,000원대 밑에서 2분기에 또 관련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타이밍 보시고 또 한번 자리 잡을 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